오늘 제가 4시 50분까지는 끝내드리려고 선생님도 피곤하신데 아무리 좋은 얘기지 안 들은 거예요. 두 번째 너무 무리였다 같이 오시겠습니다. 시작. 질문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 이거 쓰신 분 누구세요? 이 질문 쓰신 분 안 오셨나? 아, 책 제가 선물로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게 여기 깊은 대화를 하려고 해서 욕구를 살핀다. 이게 저는 아 감동 이러기 쉽지 않은데 실은 바로 저 선생님의 저 태도 때문에 이 작품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 그 파일 속에 있어요. 파일 속에 그림 사진이라는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저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그 가르칠 때인데 여학생 하나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잠도 안 자. 특이한 거지. 잠을 자면 그런 대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잠도 안 자고 눈을 뿜뿜 뭐 한 시간 내내 열어가지고 있네. 궁금하니까 하는 소리 이제 담임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선생님 고은이가 어떤 애예요? 그때 이분이 교무실에서 일하시다가 말고 저를 쓱 보시는 일 한마디 딱 했어요. 600명 중에 597등이에요. 그거 딱 한마디 하고 자기 일 보셨어. 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아, 네. 저도 이제 이해됐어. 근데 우연히 이 아이 옆을 지나가다가 연습장 펼쳐진 걸 본 거예요. 제가. 그 만화가 있어. 좀 봐도 되니? 네, 보세요. 근데. 세상에. 이 만화가 장난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국리를 하는 거죠. 국리를 잡아요. 얘하고 이걸 영어를 어떻게 연결 시켜주지? 그래서 제가 국리 끝에 A4용지 몇 장을 주면서 교과서에 나오는 영어 단어를 만화를 펴내볼래? 그랬더니 그 다음 단어 그려주죠. 15개. 이게 20년 된 존재예요. 물었죠? 제가 너무 놀라서 파이트를 지웠어요. 파이트를 지우고 애들한테 복사를 해서 알려줬네. 중이가 이렇게 조용할 수 있네. 이거 품으라고. 제 인생에 가장 감동적인 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아 뭐지? 얘네들 뭐야 도대체. 내가 그렇게 뭐 온갖 연구를 다 했을 때 들어주지도 않더니 이 만화 한 장에 이렇게 폭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아 내가 착각하는 사람을 좋구나. 얘는 그동안 어떤 세월을 사는 거예요? 선생님 수업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런 거죠. 무기력한 거는 애가 아니라 누가 무기력했어요? 제 수업이 무기력. 거기에 반성하고 제가 그 다음부터 외지 말고 표현하여라 그랬더니 애들이 별짓 다 해. 뭐 이런 거 다 해. 표현하여라. 이건 고어 수거야. 고어 올라가다 위로 올라가. 이건 시드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그림 같죠? 사진 같아요? 그림 같아요? 애들이 이렇죠. 이게 바로 스타일이 아닙니다. 학습 스타일. 학습 스타일.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디 가면 미대 가려는 애가 선생님 저 추천서 좀 써주세요. 제가 무슨 과목이라고 했어요? 영어라고 했어요. 영어 선생님 저한테 추천서 써달래요. 꿈에 볼 수 없는데 얘가 남자분들이 다른 데 출제 있는데 상상, 집안일 하는 아빠.
어디에 그림이 안 와. 그럼 내 생각에 그럼 내가 추천서 못 써줄지. 추천서 써줬어. 수원대학교 미대 6명 갔는데 갔어요. 그래서 아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